화초 유럽은 늘 푸른 여러 해살이 양치 식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해 식물로 사랑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네,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곳은 일본, 대만, 중국 그리고 한국이 되겠고요. 한국 중에서도 제주도 안에서도 섭섬에 한해서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서 석섬에서는 사실상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개체가 사라졌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고민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답고 완벽한 생태계를 가진 지구를 물려줘야 될 의무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Remember Me 캠페인은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들을 다시 살려내고 또 일반 시민사회도 함께 구출을 해내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트리플래닛과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함께 파초이력이라는 식물을 구출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사실 멸종위기 생물 그러면 북극곰, 뭐 호랑이 이런 것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동물 이전에 이 지구라는 환경의 생명의 터전을 더 좌지우지하는 것은 식물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이 파초이럽이 어떻게 멸종위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파초이럽을 보급하는 이 활동이 식물 생태계라든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그리고 당장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pre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of our time. By promoting biodiversity and bringing awareness, it is very important to us and it is also our responsibility towards the future generations. Now, our headquarters in Germany supports the UN Conven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Biological Diversity and is also the founding member of the Biodiversity in Good Company initiative. And together with the Tree Planet, I'm pleased to show Volkswagen Group Korea's commitment to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through the Remember Me project. 제주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파초이력과 함께 더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환경을 이렇게 더 많이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만큼 파초이력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식물들도 함께 보존하고 또 보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초이력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줘, 나를 잊지마, 나는 멸종되고 싶지 않아. 이 파초이럽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에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와 트리플래닛이 진행하는 Remember Me 캠페인은 이 멸종위기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Remember Me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그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활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